시작합시다. 네. 얼마 만에 왔지? 몇 달 만에? 지난번에 중간에 나오고 나서. 아, 그렇지. 어떻게 좀 지냈어? 저 학교에서 너무 바빴어요. 그 12월 달 학교는 정말 바쁘거든요. 축제 준비가 반이고 마무리주가 이제 에세이 쓰고 하는 게 반인데 정말 축제 준비하는데 공연팀에 왜 들어갔지 생각할 정도로 이제 축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축제 준비위원회였는데 이제 공연팀, 뭐 부스팀, 홍보팀 뭐 부스팀은 뭐야? 부스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부스 설치하고 그 외부 사람들이 좀 와? 네, 외부 사람 되게 많이 나오고 부모 학부모 말고? 네, 학부모들은 거의 기본이고요. 그 이제 막 친구들도 올 수 있고 되게 손님들 맞이하는 그런 자리여서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무대 세팅하는 거를 시설팀이랑 같이 공연팀이랑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외부에서 하는 거야? 공연에? 학교에 그 실내 공연장이 없는데 굳이 거기서 해요. 굳이 그 남산자 위에서 밖에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 축제는 처음. 좀 가려서 말해. 야, 이네 학교 이름도 나가는데 아, 근데, 퀄리티가 낮다니. 근데 공연 자체의 그 퀄리티는 좋아서 그러니까 시설이 좀 낮거든. 뭐 그게 있지. 근데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은 엄청 많이 왔지. 그 다음날 진짜 눈이 거의 얼음 얼 세상에 온 것처럼 되게 예뻤어요. 근데 그때 흙이 다 녹아 그 녹아가지고 그래. 진흙이 된 거예요. 노래 그 바닥이 운동장이 그래서 다들 지퍽지퍽하고 제가 이런 신발을 신었는데 이제 그 자꾸 들어가고 다 망가지고 해가지고 새로 산 거거든요. 그때 공연 팀 애들이랑 갈등은 어떻게 됐어? 갈등이 제가 이제 중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괜찮긴 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누구는 엄청 열심히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거에 비해서 안 하는 애들이 이제 눈에 걸리는 거죠. 약간 너 근데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뭐 동급이 네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애들이 좀 불편한다고 했던 그 춤추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춤추는 거야? 아 춤추는 거 말고 그럼 뭐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춤추는 거 나왔어요. 아 그거 나왔어? 네. 그 무슨 공연? 그냥 신천에서 하는 공연. 동아리가 아니라.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거 하나 하고 이제 친구랑 하나 하는 거 하나 하고 그거 춤추는 거? 아니요, 그 노래. 아 노래 부르는 거? 네. 그래. 그리고 우리 반 다 같이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춤추는 거는 그때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 되게 긴장하고 부장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받아준 거예요. 약간 이해한다 뭐 하고 되게 원래 이런 커리큘럼이 엄청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그거 못 따라오겠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고맙다고 했었더라고요. 그건 괜찮았어 마음이? 네, 그래서 되게 잘 나왔어요. 잘했네. 근데 공연이 이제 노래하는 공연도 있고 춤추는 것도 있고 그런데 춤추는 공연이 훨씬 많았잖아. 근데 보면 그게 엄마로서는 보니까 아, 동금이가 되게 하고 싶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딱 그 춤추는 동아리 애들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네, 여러 가지 조를 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해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춤추는 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번 축제에서는. 그래서 하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짠하고
그런 생각은. 근데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 아, 연습할 노래는 그냥 앉아서 부르면 되는데, 그 춤을 어디서 공간을 잡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안 났고, 마음 여유도 없었고. 아, 그래서 별로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아, 좋다. 그냥 보면서 그냥. 그 이번에 축제 컨셉이 Y2K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옷도 이렇게 입고. 그럼 그때 공항 때문에 힘들었던 건 어떻게 됐어? 공항은 그때 이후로 이제 영화 촬영할 때 조금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촬영 이후로는 생긴 적이 거의 없어. 확실히 그 춤추는 동아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불규칙적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항은 어디 특정 장소를 가거나 할 때 많이 오잖아요. 안 그래? 춤추는? 갑자기 예상 못하게 올 때도 많고. 그래서 힘든 거야, 공항이? 그게 막 압박 때문에 오는 거죠? 뭐 그럴 때 오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느닷없이 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살면서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야 네. 이제 공항으로 발전하긴 하는데 네. 한번 시작이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와요. 아. 근데 그 공항 발작이라는 건 누구나 한 번씩 있는데 그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게 공황 장애고 치료할 만큼 누구나 한 번 있진 않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일상이 힘들면 그때는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거나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받아본 적 없는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네팔 인도네팔 갈 때 언제 가는데? 10월달 가요 올해. 10월달 가는데 그 일정도 제가 다 짜고 네. 누가 니가? 저희가요. 어, 애들이? 애들이 이제 조를 짜서 했는데 저희가 진짜 영화 촬영할 때 힘들었대. 인원이 없어요.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1인 다역을 해야 돼요. 영화할 때 그래서 거의 힘들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1학기 때는 논문을 쓰고요. 2학기 때 이제 가는데 그 히말라야를 가는 거야? 어디까지? 정상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 정상 아니지? 아 그래요? 정상 아닐까? 아무튼 그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를 그 갔다 올 수 있을지 과연 그게 고산병 때문에 그렇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때 뭐 공항 와서 더 힘들까 봐. 공항 오면 발작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려면 그냥 맞아. 발작하면 돼. 몸만 힘들고 아 씨발 안 죽는구나 안 죽는다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발작하면 이게 무지하고 천천히 숨 쉬려고 하고. 그래도 되고. 그러면. 과호흡이 힘들면 요즘에는 보통 빨개도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이 봉지가 오히려 잘못하면 기도를 막을 수도 있잖아. 아~ 그래서 이제 차라리 빨대로 아~ 빨대로 숨쉬게. 어쨌든 천천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호흡이 일정해야 돼. 그 100m 달리기 하고 나서 천천히 숨쉬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은 원리야. 아~ 계속 100m 달리기 이렇게 숨쉬면 진정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천천히 숨쉬면 돼. 맞아. 잘 지내는구만. 네. 그러게. 그럼 지학교는 졸업을 할 수 있겠네? 2년 남았으니까? 해야죠. 그래. 여기서 졸업 못하면. 못해도 되지 뭐. 엄마의 근심이 더 되지 않을까? 뭐가 근심이 돼요? 어? 졸업 못하면? 했으면 좋겠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다 쫓아가고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뭐가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뭐 소논문을 쓰고 인도네팔을 가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아니 그 경험은 그 경험인데 그거랑 졸업하는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끝까지 다 해.
끝까지 졸업을 하는 거니까. 아, 그런 경험을 아, 끝까지 네. 더 경험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동급이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자기가 하다 힘들면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래. 그래. 편하게 살아 그냥. 지역교 애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자퇴하고 싶다 하거든요. 아 진짜? 힘들어서 스케줄이? 네 일단 너무 그냥 집에도 갈 수 없고 계속 여기만 있어야 되고 애들 똑같은 데 계속 보고 근데 거기는 약간 사 공과 사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공밖에 없어요. 그냥 자 그러니까 다, 자로 들어가는 것도 공이에요. 안녕하세요. 소리나. 어 거기 제 지정석인데? 그렇군요. 어. 아니 여 옆으로 와요. 처음에 옆으로. 저기 추워서 안 들어와요. 어, 추워서? 근데 실제로 애들이 많이 자퇴를 해? 네. 어. 애들은 자퇴하고 그냥 검정고시 보는 거야? 그 자퇴를 안 해도 검정고시 봐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어. 보죠. 그러면 자퇴하고 그냥 놀면서? 놀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반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비인간데. 그 이제 언제 자퇴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고등학교 전에 자퇴하면 저 고등학교를 가겠죠. 근데 이제 다르겠죠.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약간 자퇴하고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퇴를 하고. 그 공부를 계속 할까? 무슨 공부? 영어? 유학 공부. 유학 공부. 근데 자꾸 이게 학교에서 너무 힘드니까 쉴 땐 자꾸 쉬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공부를 잡지를 못하겠고 신기하긴 한데 지금 방학 때 말하는 거야? 방학 때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알아서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뭘? 공부요? 공부가? 야 학교에서 그렇게 빡센 스케줄이 있다고 어떻게 방학 때 와서도 공부를 해? 쉬는 게 맞지. 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 너도 그러면 쉬어. 왜? 어떤데? 밤낮이 아예 바꿔버리고. 아 지금? 방학 때? 지금 네. 근데 오늘은 잘 자긴 했는데 이제 방학 때 평일 방학이니까 겁나 바뀌어야지. 야 방학 때 했는데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뭐 학원 가고 야 밤에 자고 이런 거는 없어. 그 누가 그러니? 그래요? 없어요. 야 엄마가 뭐라 해? 아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처음 뭐라고 했죠? 힘드니까요. 뭐가 힘들어? 약간 밥을 못 먹으니까 낮에 자면 네가 먹고 싶 챙겨 먹으면 되지 밤에. 밤에 다 자고 있지. 괜찮아. 야 집에 왔는데 편하게 쉬어. 군대 있다 휴가 나온 느낌일 텐데 편하게 해. 네 이제 고2인데 2년이 전 너도 어른이야. 편하게 해. 그래서 너무 힘들죠. 그럼 여기 졸업하면 바로 미국 간다고?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아들 미국 갈 때. 오. 그래서 세계여행을 포기하고 얘가 수능을 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일단은 대학을 인문계로 미국 대학을 가면 졸업하고 비자가 1년밖에 안 나온대. 근데 1년 안에 취업이 안 되면 다시 와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사회과학이나 인문 쪽은 취업이 거의 안 된대. 그래서 거의 다 들어온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만약에 미국 가고 싶으면 그리고 또 대학 가면은 등록금이 비싸잖아. 그래서 이공계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대학원을 가라. 스콜라십 받아서. 그럼 대학원을 미국에서 이공계로 나오면 맞아. 그거 지금 치우고 있어. 이게 나이 그래서 나이가 수능은 없네. 수능
신학을 보는 거랑 이걸 가는 게 그러니까 수능 보고 국내에서 대학을 가겠다는 거지. 이거 보고. 그리고 나중에 스콜라십 받아서 대학원을 네가 알아서 받아. 근데 미국에서 취직을 돼도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취업 비자가 이공계를 나오면은 취업 비자가 3년짜리가 나온대. 그러니까 2-3년 안에만 취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취업을 했는데 취업이 된 상태인데도 비자 갱신이 안 되면 그냥 들어와야 된다던데. 비자 갱신에 스폰서를 받으면.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미국에서 CVS로 취직이 된 약사로 취직이 됐는데 비자를 못 받아서 그냥 계속 돌아왔더라고요. 그게 한게 정권 바뀔 때마다 비자를 되게 안 내줄 때가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데 그럴 때 걸렸나 보지. 맞아, 트럼프 때. 그런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딱 있으면 비자 연장을 잘 해줘. 제가 원래 학과를 못 정했었는데 그 제가 디즈니 안에서도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 불꽃놀이 이베징이라고 그 디즈니에서 부르는 직원들 명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메지니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엔지니어랑 이메지니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상도 하고 이제 뭔가 만들어요, 공학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 중에 이제 불꽃놀이를 선택을 했고, 그럼 화학공학 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미국을 수업을 피하려고 가려고 하다고 아는데, 그냥 정면을 부딪히려고요. 화공은 수학 잘 안 해. 저도 공대니까. 수학 들어가려면 일단 수학이. 그래, 여기 공대 출신이네, 둘 다. 공대. 아. 공대 줬어요? 네. 무슨 공학이요? 전자공학. 아, 진짜요? 네. 그냥 그 심리 전공. 기계공학처럼 생겼지. 건축공학, 막 이런. 보셨구나. 석박을 상담을 했지. 완수다. 학과는 아니야. 열심히 해야겠네, 수학도. 기회가 방학 때밖에 없는데, 공부할 기회가. 지금 그 중에 하나를 날렸어요, 또. 아니, 근데 그 유학 준비를, 그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1년 정도 좀 시간을 두면서 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바로 꼭 가야 돼? 아. 야, 전화일 땐 그렇잖아. 바로. 아, 뭐 전화일 땐 그렇긴 한데. 재수하면 인생 망하는 줄 알고. 그렇긴 하고, 재수하면 망하는 줄 맞았는데. 유학 준비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 보통 일이 아니지. 어, 지금 뭐 학교도 빡세고, 너무 좀 조급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한국대학만 해도 뭐 삼수, 뭐 사수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저희 학교는 대학, 좋은 대학을 재수가 필수거든요. 공부를 못하니까. 내신으로도 못 가요? 내신이 제기가 안 되는데. 비가. 아, 내신이 검정고시, 검정고시로 내신을 쳐서 검정고시 만점을 받아야 내신 1등급이고. 검정고시에서 하나 틀리거나 하면 이제 확정. 1등급, 2등급 아니에요? 1%가 줄어. 만점 만점은? 그리고 하나 틀리면 확 떨어져. 왜냐면 검정고시 만점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그리고 또 이제 몇 번 보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웃긴 게 검정고시는 마지막 점수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점을 못 받아서 또 봤는데 이게 떨어지잖아. 이걸 내야 돼. 아, 잘 된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다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점이 아니야. 네. 한 3개 틀렸어. 네. 그때 고민이 되는 거지. 가서 점수를 올리면 수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떨어진 점수를 내야 되니까. 아, 이거 국내 대학 갔다가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가. 또 미국 대학 등록금 얼마인데. 상상 초월일걸?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니네 엄마 아빠가 그 정도 경제력 없으면 안 될걸? 한 학기 등록금이 몇천만 원이야. 와. 사립 때는. 진짜. 생활비까지 하면 장난 아니지. 아무튼 잘 사네. 잘 살고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봤나? 저? 네, 아니요, 조금만에 봤죠. 조금만에 봤어요. 언제 내려가는 건데? 저요?
때? 계약. 계약 2월 22일. 어, 3월에 안 하는데 2월. 좀 오래 한,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있네. 대학교 가서. 다른가? 나 다닐 때랑. 그 일단 아. 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편입이랑 신입생들 받은 그거를 좀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기숙사로 시작을 해야 돼서 그냥 주말에. 어, 그럼 혹시 그 대학교면 3년 다닌 거 아니면? 3년인데 저는 3년인데요. 네. 이게 원래 중1 때부터 1, 2, 3, 4, 5, 6 했어요. 6개? 이건 뭐 학기 6학기 아니면 6년인 거예요? 6년이요. 아, 중1 때부터? 네. 아. 근데 저는 네. 4학년 때 편입을 갔어요. 아, 4학년으로 편입을 온 거예요? 그러면은 2년만 다니는? 3년. 4, 4, 5, 아, 3년이구나. 아이 나중에 어. 보내게? 아니 그 궁금하지. 되게 신기하니까. 저는 대학교 가고 싶었어? 제 친구 중에 다른 대학교 안에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어. 1년인가? 2년, 1년, 2년만 다니고 졸업하더라고. 그리고 검정고시 어. 따고. 춘천에도 유명한 대학교 있지 않나? 춘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유명한 마을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춘천이요. 춘천이요? 어. 시골 있어요, 춘천. 강원도. 그래서 그런가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하여튼 그 디즈니 꼭 가야 돼? 꿈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아니어도 돼요. 어, 그렇지. 어, 진짜? 어. 그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의 최고점이 디즈니여서 여기 목표로 하고 가는 거지. 그렇지. 그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도. 꿈이 많이 폭넓어졌구나. 그래. 좋네. 불꽃놀이 그렇게 재밌겠다. 좋다야. 나중에 불꽃놀이 크게 하면은 좀 초대해줘. 그러게. 어? 근데 약간 제일 좋은 게요. 디즈니랜드 제가 만든 불꽃놀이가 딱 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별 안 행복해. 해봤어요? 디즈니에서 불꽃놀이 해봤어? 해봐야 아니에요. 생각보다 다룰 수 있는 툴이 몇 개 안 될걸? 거기서 창의력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근데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지 않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왜냐면... 불꽃 잘 생각해봐. 그거 몇 개 되나. 얼, 그, 제약이 많아, 생각보다. 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너무 높게 갖지 말라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런 게 이렇게. 화공 가봐라, 그거. 화공에서 제일 안 쳐주는 게 그 화학공장 취직하는 거야. 근데 군대 안 나온 사람들은 왜 불꽃놀이를 기획하는데 화공과를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획만 하면 되거든요.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저희 학교 쌤이랑 친구들이. 모르니까 하는 얘기지. 아, 근데 스플림처럼 저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땠죠? 약간 지금은 저런 말을 아무리 해도 나는 굴하지 않아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굴한 거 굴하지 않는 그럼 게 바로 아니야. 공항이야 이거. 공항 루트야 이게. 삶의 공항 루트라고 있어 그. 삶의 목표 구간을 작게 두는. 아 진짜 저럴까 싶어? 어때 좀? 스프님이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꿈 갖지 마라. 뭐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 안 된다고는 안 했는데, 안 된다고는 안 했는데. 어땠죠? 근데 또 약간 부정적인 미래는 항상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고 현실이라니까. 그 에버랜드만 가도 불꽃놀이 한번 봐봐라. 뭐 불꽃 그 종류가 몇 개 안 돼 그거. 그리고 한 번 쏘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거든. 하나 쏘는데 그거 내가 몇 개나 다룰 수 있을까? 그 몇 개 안 되는 폭죽 가지고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니? 경우의 수만 따져도 몇 개 안 돼 그게. 그렇잖아. 생각보다 그 되게 단순한 작업이야 그런 거.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어요. 그냥 들으니까 사실 어른들이 현실 얘기할 때마다
좀 약간 좀 진짜 날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현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새 거 들으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말하는 거랑 쌤이 말하는 거 좀 달라요. 엄마가 말하는 거는 되게 똑같은 힘들 거다라는 얘긴데 좀 신뢰가 안 가요. 원래 그래. 근데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내 말은 안 들어. 근데 쌤 얘기한 거는 약간 뭔가 진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도 이게 확 와닿아서 그러면은 좀 진짜 좀 다르게 좀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거지. 맞아요. 그렇지. 네, 그냥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야, 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얘네 엄마도 그러거든. 진짜요? 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겠구나 하고 그냥 넘겨. 근데 슬린이 어머니도 그러잖아. 자기 생각 강해서. 그때 막 플리님 어머니한테 뭐 이제 살아계실 때 뭐 엄마 좀 상담을 좀 받아 엄마 힘드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 생각을 잘 안 굽히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안 됐었거든. 근데 내가 플리님 만나면서 아 진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됐는데 동금이를 보면서도 야 쟤도 비슷하다 이거 유전인가 봐. 남의 말 똑같아. 남의 말 잘 안 듣는 거 유전이야 이거. 이게 약간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만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수풀이 얘기했을 때 엄마는 무시가 되지만 수풀 말은 자꾸 와닿아서 기분이 나쁠 법한 얘기거든요. 맞아. 근데 그 감정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생각만 그렇겠구나 하고 기분이 넘어가서. 왜 나빠 이게 나쁠 수 아니 마음이 상한다거나 실망을 한다거나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뭐 뭐라고 해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야 잘 생각해봐. 안 행복해 그거. 폭주 하나 네가 디자인 해놓잖아? 그거 얼마나 네가 새로 어디 가서 뭐 하게? 그거 내가 봤을 땐 그거 다 하청 줘가지고 디자인한 걸걸? 그럼 제가 뭘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 제가 뭘 하면 일단 디즈니는 아니야. 밥 디즈니 그 디자인 그 걔네 직원이 했을까? 아니 직원이 안 했을걸? 하청 줘가지고 애들이 했을걸 디자인. 그리고 그거 한번 해놓으면 몇 년 쓰잖아 디자인 그 루트를. 뭐 하긴 뭐 개런티 주겠다 계속. 모르지 사왔을지도. 이거 어른들의 세계가 있어 이게. 얘 가서 놀러가서 보면 진짜 좋겠다 나 저거 우리도 1년에 그거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니까 한 거지. 디자이너가 그거 디자이너는 거지. 재밌나 있겠냐 그거? 안 행복하지? 그 치여가지고 하청받고 막 안 된다 이런 소리 까이고 계속 일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그때부터 현실이지. 그래서 엄청 경쟁력이 세요. 아니 영화 만들어봤잖아. 네. 행복해? 그거야. 그거야. 근데 그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고 싶은 거 해도 그렇게 돼.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잖아 더 실망해. 맞아. 더 실망스러워. 왜 이렇게 재밌어요? 영화 만들어. 그게 현실이야. 어때? 사실 영화 만들면서 아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각오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그치. 일을 하든 간에 그냥 꼭 이런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꼭 디즈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안 뒀을 때 공항 루트. 그렇지. 내가 너무 힘들고 아 이거 진짜 아니다 확 포기해 버리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동급회가 회사 들어가서 되게 멋진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 그거를 이렇게 기획을 했어. 그럼 네 사수가 갖고 갈 거야? 자기 거이냐? 이런 일 너무 많아.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거라는 거지. 꿈을 꺾는 게 아니라 너의 꿈을 되게 단단하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야. 어때? 뭔가 더 좀 더 이겨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네가 이제 실력을 키워야겠지. 그렇지.
그게 이제 엄마 스트레스를 주지 마. 그냥 공부 좀 대신 해줘. 그냥. 그냥 대충 좀 하고 그렇게 좀 해. 사실 원래 이번에 토플 공부를 하겠다고 엄청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원도 보고 했는데 이제 제가 12월 말에 이제 그 가서 등록하려고 했는데 그 레벨 테스트도 보고 했는데 이제 그 뭐지 저는 1월 달에 이제 학원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하겠다. 지금은 이제 이때가 마지막 방학인 거니까 나한테는 이때 좀 쉬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방학 그때 이제 단어 외우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가 안 돼서 대학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빡쳤어? 아니요 그냥 그 돈을 안 냈어요 학원. 그래서 좀 엄마가 미워? 약간 엄마가 토플 학원 못 가게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핑계가 생겼어? 또 엄마는 또 네 핑계를 내겠지. 네가 단어를 안 외우니까 내가 안 낸 거야. 어? 나는 갔으면 단어를 외웠을 거야. 아니 이런 기싸움을 왜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여름에 그랬거든요. 여름에 그 신청을 했다가 숙제를 안 하고 그래서 중간에 관뒀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플랜님이 본인 손이라 생각하니까 갈등되는 거야. 야 너 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이 정도 돈 가지고 해 라고 줘. 지가 이 실패해봐야지. 왜 이 기싸움을 왜 하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니 그거 왜 돈을 버려? 원래 버리려고 사는 거 아니야? 원래 학원 등록비 내고 한 반 가면 잘 간 거고 한 3분의 1 가면 평균 간 거고 그런 거잖아. 전 다 다녔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야. 어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70년대생이 그런 얘기를 해. 뭐 우리 다 학원 다 다녔지. 아 그때는 학원도 별로 없었고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3분의 2 가면 정말 많이 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저도 그랬어요. 3분의 2 가면 진짜 많이 간 거지. 빼먹으러 가는 거지 학원을. 거의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아니 그리고 진짜 개빡세더만 그 토플 학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없다만 교재를 막 몇 개를 세네 개를 가지고 하더만 그걸 어떻게 매매를 나가요? 고시 공부네. 진짜 개빡세. 그래서 그 다른 학원 알았거든요. 거기는 저녁에만 해요. 저녁에만. 근데 학원 가면 공부를 더 할 텐데. 응? 학원가? 응. 학원가? 아이 학원가 이 새끼도 공부 별로 안 해. 전자과 정도는 돼야 하고. 학원가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미국에서 학원 해가지고 교수하고 있는 애가 있네. 미국에? 좋네. 미국에서 그 화공 교수하고 있어요. 우와. 근데 걔는 20대 전부를 공부에 바치던데? 걔 아무것도 못하던데? 아 물론 교수하려고 하니까 더 그렇게 별로 우울하겠다 인생. 그 내가 봐도 그래. 그러고 교수 딱 되니까 스트레스로 암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투병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봐. 잘 봐 이거. 이 삶의 루트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는 공부 그렇게 하더니 건강으로 야 나처럼 살아 행복해. 아니 근데 토플 공부를 왜 애초에 왜 하려고 했다고? 유학 가려고 하는 거야. 유학 가려고? 근데 왜 안 했어? 단어를 왜 안 외웠어요? 아 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방학이니까? 루카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왜 엄마 돈을 낭비하냐? 할래다가 말 수도 있는 거야. 루카도 너도 애 낳네. 너도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아. 방학이니까 놀고 싶지. 근데 아니 모르지. 몰라. 삶이란 게 루틴이 있고 스페셜이 있잖아. 루틴은 학원 등록을 해놓는 거야. 가능성을 만들어둬 루틴으로. 스페셜한 일인 새끼들도 학원을 빠지는 거지. 이게 삶 아니야? 되도록이면 근데 원하는 목표가 디즈니잖아.
목표는 여기 있는데 왜 넌 여기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목표를 내리든지. 어. 어. 그런 거를. 아니 목표는 나도 축구 선수야. 하잖아. 어? 할 수 있는 걸 계속 하잖아. 아니 열심히 그냥 하는 거지 꾸준하게. 근데 열심히 못하면서 꿈꿀 수도 있지. 그러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꿈이 내려가는 거고. 그래? 너무 현실성 없고 나중에 좌절할 게 뻔히 보여서. 아니 좌절을 어떻게든 하잖아요. 좌절 안 살고 있어. 열심히 해도 좌절해. 아 그리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엄마가 그 학원비를 안 내줘서 난 안 간 거라고 얘기하는 그 변명하는 꼬라지가 아이씨. 야 플리님 이번 주에 루카한테 기프티콘 하나 쏘겠다. 그런 게 왜? 어? 그게 왜? 마음에 안 들었어? 어, 아니 엄마가 가라 그랬냐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왜 엄마 핑계를 대? 여기서 한마디에 자 디즈니에 들어왔어 사수가 저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본인 입장을 변호해. 아 일단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을 엄마가 못 믿어줬어요. 그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때만큼은 그래도 마지막 방학이니까 내가 토플콤을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이때만큼 좀 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할 거면 지금 해야지 왜 나중에 하려고 하냐. 저는 1월달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끝까지 안 믿어줘서 이제 저도 좀 화가 많이 나서 억지로 시작해서 안 했다? 일단 내가 하려고 시작하려고 했던 시점이 떠올랐는데 억지로 시작해서 안 했다? 왜 그랬어요? 좀 쉬었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놓고 또 이렇게 안 가서 학원을 또 끊게 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거면 보여달라 나한테. 뭘 엄마는 보여달래? 뭘 어떻게 보여줘 맨날 뭘 보여줘? 지금 뭐 말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내가 딱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을 엄마한테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그 말을 듣고 미 끄는 거예요? 그 오늘 당장 시작하라 이거지 엄마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 주말 동안 금토 일을 네가 하는 걸 보여주면 그래 네가 정말 하겠구나. 그래 그럼 엄마 돈 낼게. 라고 얘기했던 거지. 근데 그걸 금토 일을 보는 마음은 뭐예요? 금토 일을 보면 얘가 진짜 앞으로 학원을 계속 잘 나가. 물론 등록을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서라도 뭔가 너 의지를 보여주면 엄마는 돈을 쓸게 이건 거였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 금토일을 본다고 미래가 예측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금토일을 보는 이유가 뭐야? 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약간 제가 못 믿은 것 같아요. 학원 아니 그러니까 못 믿었는데 금토일을 본다고 믿어지지가 않잖아. 금토일 내가 공부를 해. 그래서 내 말대로 했는데 월요일부터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성의를 보였으면 엄마는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성의를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아니 성의를 보이면 아 그럼 월요일부터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믿어주겠다. 아니요, 그, 근데 네가 금토일도 안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플랜팀이 믿어주는 거에 대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 그렇죠. 그게 자신으로서 시작해야 됐어. 되게 서운해요. 서운할 것 같아. 뭐 에? 야 같이 얘기해. 어 그러게.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너무 궁금해서 뿔리님이 저렇게 갑자기 아 그럼 당장 시작해 라고 하고 나서 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억지로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동금이는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 궁금해가지고 그거 물어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 제가 그러면은 학원에 내준 숙제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럼 그때 끊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미리 모의고사 보고 그 전에 숙제 내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단어 외우고 뭐 리스닝 들어오고 하는 거를 이제 했고 한 번은 했고 이제 그게 그 다음날에도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 날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전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단어는 계속 외워야 되는구나 해서 조금 이제 알았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외우자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났어요. 근데 나는 동금이님이랑 뿔리님이 뭐라 해야 되지?
정신 밑바닥부터 좀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생각해. 왜요? 아니 사고하는 패턴이 좀 난 좀 이상하거든. 아니 너는 왜 숙제를 중간에 한 번이라도 안 하면은 왜 학원을 끊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자신 있어? 자신 있다고? 숙제를 한 번도 다 해갈 자신이 있다고? 숙제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못해. 너무 그것부터가 너무 높았어. 못 지켰던 경우. 아니 이렇게 다 이렇게 결과 중심이고 조건 중심이야 다 사고 패턴이. 나는 동근이랑 훌리랑 얘기한 거 보면은 하청업체고 수주업체가 기기를 얘기하는 거 같아. 성의를 보여라 이러고 있지 않나. 대화가 안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둘 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플리님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서 성의를 보여라 이런 거 뭐 네가 제시한 조건도 그렇고 그 뭐 숙제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뭐 이런 조건들이 나는 너무 나중에 엄마한테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왜? 난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돈이야. 엄마 돈인데 뭐 사랑하고 믿어주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지. 왜 돈을 요구해? 돈으로 믿어줘. 돈으로 기회를 주고 돈으로 믿어주는 거죠. 아니 사랑해줘요? 밥해줘요? 응 밥해주죠. 재워주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동의해요? 빨리 좀 얘기 좀 해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되게 대답을 사회적 미소를 짓지만 어때? 좀 루카님 말에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얘기를 좀 해요. 그쵸. 딴 거는 제가 뭐 조건을 걸 거는 아닌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 개념이 없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만큼 돈을 쓰려면 너도 엄마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 조건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루카님 말에 동의한다고? 네 동의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면 충분히 내가 사랑을 주는 거고 그 이상의 거를 주려면 네가 성의를 보여라. 아니 돈도 제가 돈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로 보이는데 그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줘야 내가 투자를 하지. 애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거. 투자하는 거. 애를 대상으로 투자라기보다는 그 학원에다 돈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애한테 하는 거. 아니 그걸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10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어. 아니야 루카님이랑 입장이 달라. 왜?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여기는 기대가 있거든. 기대? 어. 아예 안 줄, 본인은 만일에 얘가 뭐 안 하면 아예 안 줄 거잖아. 별. 기대 없어. 뭐 얘가 뭐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잖아. 여기 그게 아니거든. 여기 조건이 항상 있는 거야. 전혀 달라, 마음 상태가. 그럼 아예 돈을 주지 말든가, 그러면. 그래서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용돈 벌고. 학원비도 네가 충당해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던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알바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아닌가? 알바가 없어서 못했죠. 없어서? 하고 싶은 알바가 없어서. 근데 좀 나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펠리님이 약간 애매하게 입장을 취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냥 진짜 엄마가 아예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던가 아니면 엄마는 나한테부터 도움을 주니까 기대야지라던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동금이도 확실하게 뭔가 책임감이 생길 것 같은데 애매하게 하니까 괜히 원망만 듣고 이상하게 애매한 변명만 하고 사실 그냥 엄마가 학원 안 보내주면 그냥 내가 다시 다니면 되지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많이 좌절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 답답해진다.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이상만 높아. 이상만 높고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계속 괴로워해. 야 방학인데 그냥 쉬어. 그러니까. 어? 아무튼 편하게 살아.
편하게. 끌리는 좀 어때?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뭘 잘해보고 싶은데 뭘 잘하려고 그래. 지금 뭔가 명확하게 태드를 보여라 뭐.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뭔가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법을. 너 방학 때 엄마가 학원비를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알았어? 라고 끝내라고. 이렇게 해요 차라리. 그럼 간단하잖아. 신경 안 쓰고 왜 애를 가지고 계속 쪼고 원망을 듣고 이러냐고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게 은근히 즐겁잖아. 애 삶에 개입하는 게. 부모들이 그런다니까? 네 알아서 하면 걱정되거든. 아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이면 지 인생 지가 살다가 망해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되지. 통제감이 필요해요? 통제감이 필요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할 일이 필요해. 부모들이 보통 이래. 잔소리할 일이 필요한 거야. 쓸데없이. 한번 무슨 말한 것처럼 해볼게. 이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년 동안 하는데 뭐 이제 와서 한다고. 아니 우리 외고 다닐 때 학원비 해가지고 나한테 300만 원 빚진 걸 서브웨이에서 6개월에서 다 갚았잖아. 기특하네. 다 갚았어. 근데요 알바가 잡혀요? 잡히지. 근데 알바 아니, 방학 때는 안 잡혀. 잘 방학 때 애들이 많이 오거든. 아. 근데 우리 애는 자퇴했잖아. 학기 중에 하니까 잡히지. 보통 그 알바 청소년 가서 보면은 19살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많고. 17부터 합법적으로. 합법이긴 한데 받는 게. 아니 그 이전에도 가능해. 학교 다니니까 빠질까봐 그런 거지. 내가 학교 안 다니고 일만 하겠습니다 그럼 받아주지. 학교 다니면 당근에서 왜 당근에서 당근이요? 당근에서 알바. 알바. 좋은 거 구하래. 방 정서해주고 이런 알바도 아, 많아. 너 독서실 청소하고 뭐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가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바라더니 나에 대한 태도가 고분고분해졌어. 돈을 벌어봐야 돼. 어. 그 서브에 하면서 막 손도 대고 막 그러잖아. 뜨거운 거 하니까. 이 새끼가 좀 착해졌더라고. 그래서 잘했네. 정신 차렸네 이 새끼. 난 애한테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만 생활비 줄 거야. 어? 그 다음 네가 좀 알아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2년 남았잖아. 집에 이제 머리를 굴리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 오면서 들으면서 왔는데 필립 씨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동동이는 몇 년 안 봤는데도 저 고집세게 너무 보이거든요. 어쨌든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지금 안 한다는데 엄마가 고작 금, 토, 일 얘기한다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건가? 자기 딸인데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깨는 얘기했던 것처럼 그 증명하라고 하는 게 되게 뭔가 동금이님은 하려고 조금만 마음먹어도 누가 하라고 하면 내가 이거 진짜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애 같은데.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된다고 생각,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닮았다. 야 동근이님 엄마처럼 되게 싫지 않을까? 근데 엄마가 되면 저렇게 될 듯? 이라는 생각이.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다 해봤어. 약간 정신 밑바닥부터 이게 개조가 필요해. 애를 낳았어. 근데 이제 자기 다 해봤으니까 엄마가 다 해봤어. 이것까지 추가해가지고 더 노답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뿔리님 이거 잘 생각해봐. 난 그 3일의 힌트가 있다 생각하거든. 뿔리님은 협박이야. 협박. 그렇지. 협박이. 아니 그 희열을 좋아하는 통제야, 거야. 통제야 통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3일이라도 변화하는 데서 오는 그 통제감의 희열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어? 만약에 진짜 믿고 싶었으면 나는 그냥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숙제 한 번 안 하면 끊는다고 했지? 그럼 그거 믿을게. 네가 얘기한 거야. 네가 지금 그냥 이렇게 하거든. 줬을 거 아니 진짜 믿으면 그런 얘기는 왜 해. 진짜 아니, 믿으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내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숙제 다 못해. 그러던가 아니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은 누쌤 얘기한 것처럼 돈을 그냥 줬겠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 쉽지 않겠지만 아 쉽지 않은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 뿔리님 아 저희 엄마랑 너무 겹쳐가지고 전 지금 너무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그 가만히 못 냅두는 부분이 그 통제하려고 하는 나 가지고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그러면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저한테 뭘 시키고 싶어해요. 아 재밌겠다. 집에 있잖아요. 뭘 시키고 싶어해? 뭐 PT 운동이든 뭐든 아니면 네가 뭐 무슨 문화센터 가서 뭘 배워라. 돈은 내준다. 우와, 돈은 내준대. 부럽다. 아니 돈 받고 한다고 한다면 가지 말고 하는 거야. 야이씨. 얘는 이런 거 진짜 쟤 또 한술 더 뜨네. 얘는 이런 거 진짜 근데 제가 진짜 인생에 힘든 고비고비마다 실패할 때마다 엄마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한테 실패할 기회를 안 줘요. 빌리님도 얘한테 실패할 기회를 너무 안 주잖아. 주말에 쉴 기회 안 주고 숙제 한 번 안 할 기회를 안 주고 핑계거리를 주지 실패할 기회를 그래 난 기가 막혔어 잘한다 잘해 엄마가 돌아다닌다고 진짜 황당하네 이러면 이렇게 핑계거리만 생긴다고요 통제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반발감만 생기고 아니 그 진짜 나는 진짜로 플리님하고 동금이님이 나랑 엄마랑 했던 그걸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동금이가 아직 뭐 크게 실패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인생에서 힘든 적이 없는데 진짜 그렇게 힘들어서 엄마밖에 기댈 데가 없어서 갔는데 엄마가 그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저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뭐 예전에 남자친구 자살해서 힘들었을 때도 그때도 집에 좀 박혀 있었는데 뭐 그래봤자 몇 개월이죠. 몇 개월인데도 엄마가 3개월째 되던 날에 그러더라고. 이제는 너도 빨리 공부를 시작하고 네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물론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만 우리 엄마는 그게 항상 본인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길 원했어. 생산적인 일. 노는 거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난 그런 게 너무너무 겹쳐요. 근데 폴리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나처럼 살아야 행복하다니까.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 근데 애들 데리고 공짜고 이런 거에 행복한 거야. 공짜서 어? 재밌어. 근데 너무 기대가 높고 검정고시 본다고요? 검정고시 봐야 돼요. 그게 비인 거 알아서. 아. 그 봐야 되는 거 6학년 때 학기 초에 다 같이 그럼 아까 그 학원이 영어학원이었던 거예요? 토플 학원 그러니까 아까 유학 가고 싶어가지고 토플 학원을 엄마한테 본인이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라 가서 보여주겠다 한 이게 문제다 갑자기? 아니 자기가 유학 가고 싶어서 보내달라고 한 거잖아 유학 가지 말고 국내 대학 가. 국내 대학 갔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스콜라십 받아서 가. 그게 현실적이야. 근데 난 동금이님보다 뿔리님이 좀 더 걱정돼요 이제는. 그냥 원망만 들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제가 이제 학교에서요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일단 작년에는 영어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왜냐면 일을 하든 안 하든 힘들어요. 왜냐면 일을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역할이 다 있는데 역할에 일이 많은 애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PD였는데 PD는 그냥 장소 섭외하고 인물 섭외하고 현장에서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제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손이 부족해서 근데 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안 돼. 그냥 한 자리 있으면 계속 그것만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약간 애들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배우랑 음향이랑 카감이랑 감독 계속 그 현장에서 계속 힘들어하는데 저는 옆에서 슬레이트 치거나 뭐 스크립트 쓰거나 하는데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뭘 해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나중에 이런 걸 많이 겪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뭐야?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진짜 빨리는 마음 동그리가 대신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
최선을 좀 다녀왔네. 플레이님은 저기 케인 얘기 들으면서 어땠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놓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이제 아, 내가 유학을 정말 가고 싶다면 이라고 하면 또 조건을 붙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미국 대학 가면 보내줄 수 있어요? 능력이 돼요? 되겠지. 주겠지. 주겠으니까 생각이라도 해보지. 아니 근데 가고 싶다고 하는데 넌 그냥 포기해. 아니 그게 아니라 학비를 댈 수가 있어? 미국 사립대를 4년제를? 학비뿐만이 아니야. 거기 생활비도 만만찮아. 아니야 묻는 거예요. 주겠지. 동미한테도 얘기했어요. 아니 뭐 안 될 수도 있어.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 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돼요? 나는 불가능하거든. 아니 될 것 같아. 되니까 고민하는 것 같아. 근데 되지만 좀 힘들게 돈을 벌어야 되는 정도. 아니 애한테 애 대학에 몇 억을 쓸 수 있다고? 진심이에요? 야 된다. 안 될 거 없나 보다. 아니 솔직히 가다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나오지. 전에 아빠가 저한테 너 성에 들면 학비만 내주겠다고 했어요. 니네 아빠는 국내 대학 가는 거 생각했겠지. 이 경우에 학비의 규모가 좀 다르지. 미국 대학 등록금 장난 아니야. 그리고 거기는 입학이 쉽지. 졸업이 어려워가지고 졸업을 못해가지고 돈 계속 존나 내는 거지. 그리고 미국 대학 나와서 취업 못하면 한국 와야 돼. 그럼 할 게 없는데. 아니 그리고 외국 생활이 한국 같지가 않을 텐데. 그 어쩔 줄 모르겠다는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서 정말 더 어쩔 줄 모를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여기 있지만 유전자나 이 MMO밖에 유전자 같아. 지금 플립도 확실하게 말도 안 하잖아. 된다 안 된다. 왜 말 안 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된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네가 가고 싶으면 꼭 영어 공부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했던 것 같아. 아니 지금 내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되죠. 못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그럼 또 나쁘네. 가고 싶으면 영어 공부는 하겠지. 그러니까 사실 유학 못 보내주는데 보내줄 수도 있다고 하면 영어 공부할 거야. 야씨 이거 뭐야? 희망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반전 드라마인가? 아니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뻥카를 치면서 얘를 영어 공부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 말도 안 돼. 아 플랜 이게 뭐야? 동호의 표정 봤어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봐. 표정 봤어? 완전 개썩소야. 아니 진짜 미국 그래서 다 뭐 그냥 일반 대학교 가서 석사를 가던가 아니면은 일반 학교를 가서 교환학생을 가던가. 이게 어떻게 이런 사고 방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꺾어버리는. 아니 현실을 알려줘야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서 미국에 어드미션을 받았어. 알고 보니까 엄마가 돈이 없어. 돈을 집안 재산을 반을 내야 된대. 그럼 얘가 가겠어? 갈 수도 있어.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서 본인 전세로 이사 가야 되고 얘한테 등록금을 이미 전세. 아니 진짜 무슨 생각이에요? 황당하다 진짜. 야 현실적으로 미국의 4년제 대학을 자기 생돈으로 내서 보낼 수 있는 집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 잘 생각해 너. 네. 나가고 있어요. 아 되게 감사합니다. 아, 나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났어. 무섭다. 아빠가 나한테 해줄 수 없는 걸 해줄 수 있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정말 엄청 되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지 마요. 근데 다른 집단은도 좋은 고등학교 나와서 미국 유학 갔다가 거기서 등록금이 안 돼서 2년만 하고 한국 돌아왔거든. 그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는 곳에. 한국 돌아와서 뭐 편입하고 힘들게 겨우겨우 잘 지내지. 미국 가서 할 거면 국내 대학 갔다가 교환학생 가든지 스콜리터도 대학원을 가야 돼. 워홀 가, 워홀. 워홀도 있지. 워홀 가서 일하면서 씨가 내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이거 답을 보는 거지. 진짜 각 나오는 애들은 워홀 갔다가 살아야 한다. 나 여기 살아야 돼서 어떻게든 영주군다고 어떻게든 짜가지고 살았는데 가자마자 가다가 안 보고 돌아오는 애들 한 달도 안 돼서 돌아왔다고 못할 것 같아. 바로 우는 거지. 아니, 동감이는 지금 들은 거 없던데? 사실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가는 게 맞을까? 그래서 뭔가 생각이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좀 늦게 가도 되지 않을까. 늦게? 아, 그 뭐 대학원으로? 미국은 좀 늦게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 미국 가서 살고 싶은 거잖아. 직업을 얻고. 네. 그치? 그럼 대학원을 가. 그럼 거기서 그 작업도 살면 돼. 거기서. 야,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야. 진짜 열심히. 대학원 가려면 너무 많이 써야 돼. 지금 나이 공부하는 거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내 파트너는 젠젠 전혀 안 했어. 근데 20살 지나가지고 뭔가 자격증 시험 보고 뭘 시험 보려고 하잖아.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못하더라. 성인이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모르니까. 근데 성적 뭐 이런 건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 뭔가 버릇이 있는 사람은 커서 다시 뭔가 공부를 해도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너는 이거 이해가 안 가? 그랬더니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안 해서 모르겠대. 그래서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싶어. 그래서 해야 돼. 대학원 생각하면 지금 해야 돼. 어땠죠? 얘기하고 네. 그 마음이? 일단 미래가 많이 불안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많이 한다고 해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동동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불안한 타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학교에서 영화 찍는 거 할 때도 사실 할 일이 없어도 안 불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불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 그래서 동금이가 계속 그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 나 공부 가다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애들 다 공부하고 있는데 난 할 게 없는데 존나 불안하네. 나 뭐 하지? 아 나 대안학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마음을 썼고 학교를 갔는데 또 아닌 거야. 뭔가 안 나와. 여기서도 씨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 뭐 하지? 아 디즈니? 어 유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 불안함 때문에 미래를 계속 찾아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 나중에 성인되면 진짜 크게 좌절할 것 같아. 뭐 좌절 할 수도 있겠지만 히키코모리 될 것 같아. 나중에 진짜 내가 서른이 됐는데도 가닥이 안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는 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빨리님이 좀 현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낚시질하지 말고 엄마는 이만큼만 해줄 수 있고 너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돼. 이 경계를 지어줘야 얘도 불안해도 뭔가 할 걸 생각하지. 뿔리님이 불안해하니까 달로 보겠지. 둘 다 참 애매하다. 똑같네 진짜. 저 사실 이럴 때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영어 자막 따는 거. 영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학교 영화가 영화제 출품을 하려고 그거 자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왜 못하고 있어요? 그 일단 어려워서 아니면 하기 싫어서 좀 미루어지게 돼서 동금이님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미루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미루고 있는 거야 미루어지게 되는 건 없어 미루는 거지. 진짜 만약에 유학을 가고 싶고 내가 진짜 존나 이거면은 뭐 엄마 돈이 뭐야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내가 집안일을 할 테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돈 주면 안 될까 이렇게라도 하겠지. 사실은 진짜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불안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느끼는 거지. 뿌리님은 무슨 생각해?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네. 무슨 생각하냐? 사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인 것 같긴 하거든요. 동훈이한테. 근데 제가 얘기를 해주면 사실 잘 안 듣고 싶어 안 듣거든요. 엄마가 낚시질 하니까 얘가 말을 안 듣지. 엄마도 불안해하는데. 그래서 기분이 어떠냐고.
내가 해준 얘기를 안 듣고 집단원들이 해준 얘기를 들어서 좋다 이런 얘기 말고 본인 마음이 어떠냐고. 네, 아까 그 K님이 얘기했잖아요. 엄마, 본인의 엄마와 본인과 되게 비슷해 보인다고. 그 걱정된다는 얘기를 해서 겁나. 근데 진짜 뿔리님이랑 동금이님들 되게 비슷한 게 희망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 유학 못 보낸다 엄마 이 얘기를 미리. 그러니까 나는 한편 그게 뿔리님은 동금이님한테 뭐 공부시키고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제 뭐 희망을 내가 꺾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부모로서. 근데 나는 뿔리님도 그거에 너무 취약한 거 아닌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한계 정해주고 이런 게. 근데 그건 어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동원이가 어때요? 엄마가 처음부터 우리 집은 그런 형편이 안 돼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방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여러 번 얘기했듯 희망은 꺾는 재미야. 인생 실패한 재미고. 아니, 진짜 나도 나나 말을 공감하는 게 동금이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냥 불안한 거지. 동금이 하고 싶은 거 덕질. 어, 그렇지. 이게 영화 잘못이 아니라 덕질이었어. 존나 맨날 맨날 하는 거지. 야, 멋있게 해, 덕질도 야. 그래, 덕질 해. 덕질 멋있게 하면 되지. 그러다가 방송에서 취직할 수도 있어. 야, 알바하면서 덕질 멋있게 하고, 야. 멋있더라, 야.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덕질하면서 하시는 분들. 덕질도 잘하는 분들. 사실 지하 아이돌? 그런 게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는데. 오, 지하 아이돌 알아요? 그분을. 안 알려진 아이돌. 그런 분들 쫓아다니면서 일본에는 많더라고, 매니아들이. 피해야 이거 뭔데? 그런 애니메이션 있어.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괜찮은데? 나 되게 멋있더라고 그런 분들. 다른 얘기들 합시다. 저 이제 그딴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어요. 공개 집단? 공개만?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 왜 제일 크지? 오늘 마지막? 네,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서 집단 빠지면 못 보는 사람이? 저요. 동금이. 그럼 그랬니? 그래. 안녕. 그럼 숙박도 못 보겠네. 그러네. 그쵸? 그럼 언제 나와요? 네? 오늘이 마지막. 그만둔다고. 그 제가 없는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집단. 수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나랑 하고 있어. 거길 제일 오래 했잖아요, 그쵸? 그쵸. 나는 근데 집단 몇 년 했지? 2016년. 16년? 8년 됐구나. 16년? 와, 엄청 오래됐어. 옛날에 저 홍대 있을 때 그때 입시 모임 오고. 맞아요. 그치? 강의 듣고. 그치? 내가 질문 많이 해서 싫다고. 쓸데없는 질문을 존나게. 지금도 그래. 근데 또 설명이 좀 안 들어. 아, 쓸데없는 질문인데? 설명해주면. 그래도 와서 얘기하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와서 이제 밴드 있어요? 아니 밴드도 안 쓰고 가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오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제일 커요. 그게 제일 크고. 그렇죠. 사실 근데 뭐 핑계라고도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직장이었으면 왔겠죠. 돈을 버는 데였으면 왔겠죠. 당연하지. 쓰는 데니까. 그거랑은 다르지. 다른 얘기를 합시다.
루카님은 좀 어떻게 지냈어요? 그 알바 나가고 불안한 건 좀 어때요? 뭐 힘든거나 몸이 알바.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든데 마음은 조금 덜해요. 그 전 직장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짜여 있어서 시간표 중간에 바뀔 일도 없고 사실 그전에는 뭐 만약에 열쇠 타임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엄청 많은 사람을 몰아넣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아예 1대1 치료만 다 30분씩 들어가니까 좋아.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야지. 배우는 게 있어. 아니 그거 말고 뭐요? 인생에 대해서. 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나오길 잘했다. 어? 나오길 잘했다. 그것도 있지. 뭐, 또 뭐예요? 세상 넓고 할 일 많다.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세상 넓고 할 일 많다. 어딜 가도 먹고 산다. 오케이. 뭐 그건 알고 있지 않았어? 아 몰랐어. 얘 거기 나오면 뒤지는 줄 알고. 왜? 난 왜 그렇게 절박하게 살았어? 루카님 부르고 보니까 그 약간 루카님 대기업 체질이구나 싶었어. 그러니까 딱히 직장에서 막 사람과의 소통 되게 중요하지 않고 일만 하고 싶고 사람들이 뭐 그냥 진짜 딱딱하게 하더라도 괜히 내 신경 긁거나 사실 큰 회사가 그렇잖아요. 작은 회사들은 너무 속을 잘 아니까 큰 회사 가야겠다 싶어요. 괜히 걱정해주는 거 느껴져서 좋아요. 네.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다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몸은 괜찮은 거예요? 몸이요? 5일 다 나갔어요? 네. 근데 뭐 일하면 몸은 괜찮아요. 힘든 거니까. 괜찮아요. 루카님이 막 무너질 정도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그렇다니까 다행이에요. 네. 마음 편하다니까 다행이에요.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네. 어떻게 몸이? 네. 퇴근하고 오면 어떤 얘기를 해요? 퇴근하고 오면 일단 감정적으로 누굴 신경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냥 탁 건드리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냥 사람이랑 스치기만 해도 좀 정말 약간 이런 스트레스 받고 퇴근길에 그리고 뭔가 막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먹고 나 내일 또 출근하겠구나 이러면 되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지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 전에는 그냥 약간 있었던 일 스쳐 지나가면서 계속 일어났는데 나랑 아침 저녁이 반대네. 나랑 아침 저녁이 반대네. 난 저녁에 뭐 해야지 하고 아침에 죽고 싶어. 왜 살지? 아침 약간 지혜학교 설명이 비슷한데요? 그래? 지혜학교 설명? 약간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일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밥 시간만 기다려요. 좋은 경험이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걸 겪거든. 이게 군대랑 이게 군대랑 똑같아. 내가 군대랑 보니까 되게 비슷해. 감정 상태가. 그치. 거기 플러스 내가 계속 뭔가 해야 돼서 체력이랑 마음을 다 쓴다는 게 차이인가 봐요. 결국은 몸은 같이 쓰는 거잖아. 네, 계속 또 사람을 만나잖아. 계속. 난 환자 대하는 건 되게 기빨려도 재밌거든. 롤이 있으니까 달래주고 시키고 유도하면 되니까. 근데 선생님들끼리 요새 조금씩 말을 거시는데 되게 싫구나. 부석에서 이렇게 쌍박혀가지고 쉬는 시간에 5분 동안 환자 그거 표 보면서 앉아있고 너무 행복했는데 어색하고 조금씩 말을 거니까 이제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돼요. 싸우지 없는 척 하자. 절대 못해. 그래 봐. 너무 어렵다. 아니 그냥 무표정하게만 있어도 사람들이 어려워해. 근데 저는 지금도 말 걸면 표정이 표정 바뀌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해. 무표정이 어색하다고? 근데 보통 잘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 울컥어? 아니 보통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잘 지내고 싶은데
그들은 말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거. 말 없이 잘 지내고 그거 말지 마. 잘 지내고 싶은 거 아니고 거리를 두고 싶은 거지. 거리를 두고 싶어.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건데, 가을바는?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서 1월 말에 PNF 교육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서티타면 이제 연봉이랑 알바비 조금 오르는데 혹시 정직원 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그럼 교육 갔다가 면담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해서 위치가 어디야? 9월동에 인천이 얼마나 걸려? 한 시간 반 9월동 3일이면 반까지 걸리고 빨리 가면 새벽이니까 1시간 10분 걸려. 새벽에 가면? 네. 막힐 땐 또 정말 새벽엔 그래도 퇴근 시간이 힘들겠다. 네. 이사를 가야겠다. 뭐 어떻게 가는데 차가 밀려? 7,700번이요. 아, 버스 이렇게 갔다가 지하철을 갈아타서. 아니 이사를 가. 거기 계약 끝나면 저 그래서 이 병원 면접도 보긴 했어요. 인천으로 되면은 같이 인천으로 가. 그래.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 좋다 야. 괜찮다. 근데 인천 공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거슬려요. 에어? 그 느껴져? 응. 이성에서 보면 거기가 거기야. 뭘 인천 공기가 안 좋아. 아니야. 아니, 예민하게는 해봤잖아 내가. 원래 좀 예민해요. 호흡기가 약해가지고 저녁에 오면은 빨리 죽어봐야 10년만 일찍 죽으면 되지. 하는 동안 괴로운 거안 괴로워 안 괴로워 그냥 일찍 죽 폐암은 빨리 여기 평생 인천에서 살았는데. 아 진짜요? 아, 괜찮네. 40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인천이에요. 멀쩡해. 멀쩡해 괜찮아. 멀쩡하네. 그리고 아 병원을 바꿨어요. 스프리 그 병원 약에 제가 좀 그 원래 다니던 병원이 약을 너무 저는 예전에 춘천에서 약 먹을 때 많이 받아봤자 3알이었거든요. 근데 막 처음에 한 번 딱 줄 때 5알씩 주는 거예요. 그냥 먹고 효과가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먹으면서 막 불편하고 근데 설명은 잘 안 해주고 이래서 얘기했더니 바꾸라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이 엄청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이 협정? 어. 아. 종류도 조금 빼려고 해주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나아졌나 싶기도 하고요. 약 바꾸고? 네. 다행이다. 명이네. 명이야. 명이야. 호수님은 게임 안 하고 괜찮아? 뭐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도 있는데 안 괜찮을 때는 어때? 안 괜찮을 때 화나죠. 표현 좀 해. 근데 아니, 표현 좀 해. 나랑 소프라도 표현 좀 해. 짜증 나기도 하죠. 괜히 괜히라니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은 그래. 혼잣말로 하지 말고 직접 네. 얘기를 하라고. 아 모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탓하는 말을 해봐. 탓하는 말 직접적으로. 누다심님 때문에 게임도 못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근데 짜증이 아직 덜 나는 거야. 사실 많이 안 나요. 이게 왜냐면 안 하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좋더라고. 그래서 짜증날 때도 있지만 탓하기가 좀 애매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탓하기에 너무 지금 탓하기에 뭔가 도움이 되니까 좀 고맙기도 하고 옆에서 봤을 때 어때? 아니 게임을 안 하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맨날 뭐 보던 게 있거든요. 계속 웃긴 거 찾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왜? 그거는 게임을 안 하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쇼츠 보고 릴스 아~ 계속 그냥 뭐 별 차이가 별 없다. 게임 안 할 바에 그냥 이것도 그냥 좀 안 해보자. 근데 이거는 휴대폰 보는 거 1년 동안 아예 안 하겠다까지는 아니고 처음에 그냥 며칠 안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데까지 중독이라서 안 해보면 편하나? 요즘은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뭐예요 남편 시간에? 책 보려고 하고 휴대폰으로 책 보고 아니면 그냥 방 보고 인천에 방 뭐 있나 보고.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리프팅 해. 하루에 100개씩 그런 거 가지고 해.
근데 운동도 집에서 맨몸 운동 예전에 하다가 또 한동안 안 하다가 또 어제 그제 좀 하고 그래도 노래 듣고 그래요.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리스도 안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가능해요? 강단이. 아, 좀 힘들어요. 저기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걸 해야지. 저거 안 하면 안 되지. 결과 강하면 하는 거지. 진짜 휴대폰 안 보기는 예전에도 몇 번 시도했거든요. 근데 한 길어야 3일? 한 이틀? 이 정도 하고 못하,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고 나도 모르게 보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신기록이 4일 먼저부터. 근데 이걸 안 보더라도 휴대폰 들면서 딴 거 방을 찾아본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앱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쉬우니까 또다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잘 참네 진짜. 다 삭제하긴 했어요. 아, 삭제를 다 유튜브를? 유튜브는 삭제가 안 돼서 그냥 아예 숨겨놓고 인스타 삭제하고 웹툰 삭제하고 인터넷도 숨겨놓고 그냥 맨 앞에 밀리서재 이런 거 다방, 직방 이런 거 켜놓고 의지가 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리프팅 하면 그 누달심에 그거 올려. 여기도 축구하면 올리잖아. 네. 스플도. 네. 그거 켜놓고 올리고 리프팅 몇 개 그렇게 올려. 아, 그리고 있어요. 그래. 남자가 천일 동안 리프팅 100개씩 그 영상 올렸잖아. 개 싫어. 그게 뭐야? 리프팅. 어? 그래서 그래? 저 비포 애프터 했는데 그런 애들 약간 목표를 달성하면 돈 주는 챌린저스? 나 엄청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하고 있어. 그래, 남자들 합시다. 저 먼저 하면 동금이 오랜만에 봐서 좋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니까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 아무튼 우리 아들도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동갑이도 어쨌든 지하학교 가서 힘들어하면서도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사람도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나도 그런 좀 애정이 있어서 엄마한테도 더 뭐라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집단원들이 동물들 나이가 많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뭐 되게 뭐라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냥 진짜 동금이가 고민을 좀 제대로 진지하게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도 계속 내가 진짜 하고 싶은가 좀 확인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뿌리님한테는 아까 K님이 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니 애가 내 품에 있을 때 실패를 해야 내가 커버를 해주지 애가 다 커서 실패를 하면은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니까 성인 자녀인데도 부모가 못 놓고 이렇게 막 자식 때문에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애가 성인인데 부모가 상담 신청을 해야 돼?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26살이래. 그럼 애한테 신청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 얘가 신청 안 한대. 그러면 냅두세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도 되지만 저걸 저렇게 한다고 얘가 바뀔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실패할 수 있게 방학 때도 그냥 용돈 줘서 알아서 해 라고 좀 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아까 소프리 얘기했듯이 얘가 갖고 있는 희망을 본인이 체험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현실을 얘기해 줘야지. 본인이 얘기했다가 진짜 토플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근데 나중에 엄마 나 미국 대학 가도 돼? 야, 사실 우리 집에 돈이 없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냥 좀 실패도 하게 하고 애가 좀 힘들어해도 좀 현실을 알려주면서 희망도 좀 꺾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 말할게요. 생각해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패하게 경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실패야 성공이지. 실패를 성공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지. 놓는 게 정말 힘들어. 힘들고 힘들하니까 진짜. 재밌다. 네, 연습을 하고 싶다. 인간 심실.
그 이제 어쨌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어려워요. 힘들고. 근데 어쨌든 얘기해 주시는데 다들 이제 누구미한테 애정 갖고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고마웠었고. 계속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못 나와서 좀. 그런데 앞으로는 더 좀 더 잘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K 아침에 딱 봤는데 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조금 마음이 쓰이고 얘기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까먹었어. 나나님은 이렇게 오늘이 종결이라고 하니까 전 되게 아쉬워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뭐 좋은 뭐 그런 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나나님이 얘기하면 시원했었어. 정리를 잘해주고 뭐 얘, 머리가 좋다 뭐 그런 말씀 예전에 누다시님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뭐 못 보니까 좀 아쉬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못 나왔을 때도 이제 영상 들어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호수님도 들었었고 이번에 북한님도 알바 구했다고 얘기도 들었었고 근데 알바 좋은 자리 잘 구하신 것 같아서 좋네요. 궁금이는 남은 방학 동안은 문다시님 말한 것처럼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돈을 해결하면 돼. 돈 주고 치워버려. 알아서 하면 돼. 학원을 가든 뭘 하든. 네, 알겠습니다. 저 할게요. 그 뿔리님이 동금이가 실패하는 걸 허용해야지 하고 마음먹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뿔리님이 실패를 두려워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그리고 얘기를 계속 듣는데 동금이가 동금이 한계를 스스로 느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느끼려면 좀 뿔리님이 많이 실패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엄마가 뭔가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또 해주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변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금이는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뿔리님도 시원하게 실패 못하고 계속 애매한 성공만 바라고 서로 애매하게 얘기하고 끝날 것 같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뿔리님이 뿔리님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저는 애가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뿔리님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금이님은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 귀엽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 보면 귀엽거든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엄마 돈 너무 우습게 생각하네 약간 이런 쥐어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스프리 중간에 얘기해준 게 그렇게 막 어쩌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 더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 마음이 이해가 됐는데 엄마는 잘 못 끌어낸 사람이니까 동금이라도 야무지게 내 감정이 뭐지 느끼고 수풀이 뭐라고 잔소리하면 듣기 짜증난다고 한마디라도 해보고 자기 표현이 조금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책임지고 만만하네. 그래서 동금이가 내가 누구지 뭐가 진짜 좋지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케이님 오늘 기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안부를 먼저 물어봐줬는데 제 얘기하느라고 못 물어봤는데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조금 걱정돼요. 그리고 나나는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요새 많이 빠지는 거 보고 이제 마음이 많이 떴구나 이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쉽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 나 오늘 그만하려고 한다 얼굴 보고 얘기해 주니까 좋아요.
나무님 몸 아팠다고 한 거 막 피나리 막 이렇게 썼던데 괜찮은지도 궁금하고 괜찮아요. 좀 걱정됐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더 걱정됐어. 그리고 스풀은 오늘 아침에 축구해서 재밌었고 그리고 어딜 가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기억할게요. 그럼 그리고 호수님이 오기 전에 되게 오기 싫어하고 이랬는데 지금 약간 예전처럼 편하게 못 입고 약간 긴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같이 와서 저는 좋아요. 이상님 욕하는 재미로 와 나랑 수풀한테 이 새끼들 들여들 때문에 씨발 자꾸 왜 나를 끌어들여 본인이 안, 하지 말라 나는 하지 말라 안 했다 나는 저 그러면 저는 어저께 그 글 쓰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늦게까지 좀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막 글 공유도 하고 하느라고 좀 늦게 자가지고 그래서 좀 피곤할 뿐이고 요즘에 좀 수풀이 그 한식 하루에 한 시간씩은 걸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니까 좀 한기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기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 그 얘기도 잠깐 해. 그때 화요일 날 힘들었다고. 아, 화요일 날 저기 그 뭐냐 힘들었던 얘기를 하라고요? 그때 방학에 갔다가. 그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그 뭐 이제 동파될까 봐 은평 집에 가끔 이제 들러가지고 여기 뭐 나가서 하는데 근데 그날 왠지 몰라도 왠지 몰라도 아니지. 그 집에서 좀 있어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있어봐서 괜찮으면 여기서 살고 싶어가지고 엄마랑 이게 너무 괴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괴로워.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있으면서 밥도 시켜먹고 어류집단 가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있는 동안은 몰랐는데 나오면서부터 이제 점점 그게 막 몸이 굳고 되게 집단 하면서도 계속 좀 과호흡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단 끝나고 소풀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무리한 생각을 했구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고 뭐냐 내가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인데 그 나도 엄마를 원망하게 돼. 그래서 나는 되게 이해가 돼. 엄마가 나를 안 믿어줘서 내가 학원에 안 나가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난 너무 이해가 너무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난 지금도 그렇게 가끔씩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건 엄마가 나를 통제하려고 해서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무책임해도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저 방구석에서 안 나와. 그거는 진짜 내 책임인 거지. 내 책임인 거란 말이야. 내가 안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 엄마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랑 계속 싸워야 돼. 애매하게 실패하고 원망하게 돼. 그렇지. 그런 마음 계속 들 거야. 그런 마음 계속 들고 그렇게 미루고 싶은 마음 계속 들 텐데 그럴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엄마의 영향이랑 상관없이 진짜 네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뭔지 하고 싶을 게 뭔지 이걸 진짜 열심히 고민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오랜만에 보고 반갑고 뭐냐 로카님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고 일하는 게 좀 편하다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그래도 출퇴근 시간 길어서 되게 좀 고생이겠다. 그건 좀 여전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이사 가서 둘이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리고 나나가 이제 안 나오는 거는 나도 조금 아쉽긴 해. 그래도 가끔이라도 나와서 얘기할 때 되게 좋거든. 근데 뭐 우리는 여기 말고 또 볼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잘 쉬어라 그런 마음 이상입니다. 저 그 방송 얘기 너무 공감하면서도 부모님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원망하면서 살아와가지고 근데 이게 존나 뭔가 인간관계에서 처참하게 뭔가 더 대입을 하면서 오히려 좀 줄어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 친구랑 같이 얘기했는데 친구의 부모님이 저랑 전혀 다른 스타일의 부모인데 계속 원망하더라고 부모를. 그래서 뭐야? 왜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부모를 다 원망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키워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지랄맞게 해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인간 부실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저 진짜 오랫동안 원망해서 이해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좀 그렇게 살면 좀 후회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제 얘기한 거고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리고 인간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랑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 집 올라 그랬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돈 없고 막 너무 힘들 때 아 나 그럼 부모님 집 데려갈까 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엄마 집 가서 살까 하면 엄마가 넌 한 달도 못 버티고 아빠 댁에 다시 서울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 거 했는데 명절 때 이제 집에 가면 아빠 때문에 아 씨가 빨리 가야지 왜냐면 아 인간이 진짜 망각하는구나 얼마나 힘든지 지금 보면 저기 가고 싶은데 너희가 또 존나 힘드니까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아 뭐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하게 들은 얘기 들으니까 너무 공감 같고 저도 대학원을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여기 센터 자체로 온 게 심리학 대학원을 가려고 왔는데 준비하는 동안 공부를 진짜 너무 스스로가 엄청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 거야 나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집단을 하고 나서 개인 상담을 이제 받으면서 개인 상담 선생님이 그거 진짜 하고 싶은 거 아니다 참 잘 생각해봐라 그런 생각을 내가 왜 대학원을 가려고 하지? 생각해보니까 거기에는 부모님이 기대가 이제 좀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직업이 없고 돈을 안 버니까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유예가 되잖아. 학생이니까. 그래서 그 학생 신분을 놓치기 싫어서 계속 학생이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학원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대학원을 가면 어떻게 될까? 실패한 기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나서 이 대학원을 접고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청소 같은 의무적인 거 진짜 하기 싫은 것도 진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청소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내킬 때. 그래서 아 진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봉금이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였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는 나 저거 절대 안 할 거야 해도 몸이 하고 있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공개집단은 제가 시작하게 됐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공짜여서였고 두 번째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열차라고 돈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쯤부터 나는 아무것도 계속 돈을 그냥 계속 내고 있어. 아침에 일어날 수도 않았어.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네. 일어나 못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했을 때 공개집단에 와서 좋았던 건 루카를 볼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케이님이 오고 나서는 이제 가면 또 케이님을 또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온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아 내가 진짜 공개집단을 그만할까라고 생각했던 거는 2023년도 말 12월 거의 말 때쯤에 뭔가 좀 요즘 심신이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새해에는 뭔가 억지로 하는구나 좀 에너지를 많이 쓰이느냐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던 합창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다 그만두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만두진 않고 뭐 하던 걸 안 하고 그냥 진짜 뭐 참여만 하거나 그렇게 이제 바꿨고 그래서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 그럼 동계식도 이제 그만할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 오늘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또 달력을 보니까 다다음 주에도 빠지고 2월 달에도 빠지고 빠지는 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고민했어요. 왜냐면 아쉬우니까 저도 내가 아침에 잘 일어나고 오늘 내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다면 안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아무튼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저는 야, 동금이님이 그래도 뭐라 될까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건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지 경험이 계속 좀 쌓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이 점점 좀 유연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이 계속 점점 놓여요. 처음에 왔을 때는 본인의 꿈도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이상적이고 이래서 그게 사실 제일 걱정됐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한계들을 본인이 좀 느끼고 그리고 그 한계가 느끼는 게 사실은 좌절되는 게 아니고 거기 더 사실은 계획이 구체화되고 삶의 방향이 더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꿈이 구체화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구체화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방향이 본인 개인적인 행복이나 삶에서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금이 점점 유연하게 꿈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본인 삶에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막 디즈니 막 불꽃 이러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 흘러가는 대로.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리고 K님이랑 동금이님한테는 하여튼 원망하는 마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태키님이 얘기했던 대로 좀 많이 싸워야 하는 마음이긴 한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은 의존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누군가 나를 길들여줬으면 하는 거거든. 저 사람이 나를 길들여줬으면.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제대로 길들여지지가 않네. 저 사람이 잘했으면 내가 잘 길들여졌을 텐데. 맞아. 이런 마음이거든. 오 그렇구만.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길들여야지. 맞아. 왜 남이 나를 길들여주길 바래. 방구석에서 기어 나와야지. 우울해지고 앉고 싶으면. 안정적이지 않아서 엄마가.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못 나가겠어가 아니라 지가 기어 나와야지. 그리고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지. 내가 나를 길들여야지. 엄마가 조건을 붙이든 말든 돈을 친구한테 꿔서라도 학원을 가야지. 그리고 엄마만 보니 엄마만 나의 환경의 전부가 아니야. 진짜 학원 안 가도 뭐 요즘에 유튜브 뭐든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하지. 그래서 아직은 동구미님은 학생이고 엄마가 거의 환경의 전부일 수 있지만 점점 커가면서 엄마는 일부야 삶에. 그래서 K님도 그렇고 동구미님도 그렇고 점점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 원망이 사라져. 그러면 진짜 행복하다 삶이. 뭐래도 행복해. 원망이 사라지면 내가 나를 길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진짜 무서운 건 지금 엄마랑 이 관계가 엄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가면 타인을 계속 원망하겠다. 아 맞아. 절대 누군가 나를 계속 길들여주길 바라는 거야. 그런 마음을 잘 생각하고 아 내가 그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아직 독립하지 못했구나. 내가 의존적이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아 내가 나를 길들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니면 돈 내고 길들이든지 상담 받고 학원에 등록하고 이거는 학원 열심히 다니라는 비가 아니야. 내가 나를 길들이는 비용이지. 돈을 아깝게 냈으니 나를 좀 잘 길들여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블리님은 공감이 나는 뭐 자식에 대한 마음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 통제감이 너무 강해서 거기 때문에 블리님이 본인 마음을 정말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사실 그 통제감만 좀 내려놓고 블리님이 뭐 진짜 말 그대로 야 네가 진짜
꿈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면 울면서 얘기하면 되지. 아, 엄마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미안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서로 소통도 되고. 그러면 오히려 동구미님 더 열심히 할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속이 없구나. 근데 그거를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길들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서 통제하려고 하니까 본인 마음도 전달이 안 되고, 네가 잘 살았으면 한다 이런 마음도 전달이 안 되고,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아니잖아. 그래서 솔직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리고 케인이 그 화요 집단에서 얘기한 것도 여기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네. 다음에 좋을 것 같아. 마무리니까 가난이 없을 때 하자 우리. 다음에 그리고 나나님은 자주 못 봐서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좀 뭐 할 말이 없어. 자주 못 봤어. 자주 못 봤어. 할 말이 없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는데 잘 가라고 인사는 해야지. 잘 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상이 저한테 저는 아까 루카 말한 대로 어제 사실 보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좀 자고 싶기도 하고 아침에 축구도 투표했는데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또 간다고 했는데 안 가면 또 모양 빠지니까. 그렇지. 집단 나서 욕 먹는 거 아니지. 어제 가기 싫어서 갑자기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머. 좀 싸웠어요. 티격태격. 대체 그게 중요한 일이야. 또 알고 봤더니 가기 싫어서였대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뭔가 짜증내. 안 만났으면 그냥 깨끗이야. 그리고 막상 축구 하니까 또 재밌고 오니까 또 좋은데. 아, 그 뭐지, 어제 뭐였지 그 어? 아 제가 수풀한테 사실 아직 그 완전 편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갈등하고 나서부터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루카한테 얘기했더니 내일 가서 말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아직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좀 추구할 때는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약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인생 그게 인생. 안 좋은 기억도 있다가 또 좋은 기억 덮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보다.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까 뿔리님이 그 학원, 그 토플 학원 얘기했을 때 저분 되게 동물님이 되게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학원이라도 다니게 하면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을 때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으면은 진짜 한 며칠 동안 너무 이렇게 실망감을 안고 살았을 것 같은데. 실망이 아니라 표정보니까 이러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하는데? 예, 무슨 집단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동금이님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라고 해도 잘할 것 같으니까. 뭐 이미 다른 분들이 말 많이 해서 그냥 저는 뭐든 그냥 열심히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그 이제 지금 살면서 약간 성인이 되기 전에 여기를 오게 돼서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은님 마지막이라고 해서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이 못 봤었는데 사상에서 볼 수 있으면 네, 뭐 케인님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 사실 톡으로 좀 가끔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단에서 계속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루카님도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해주고 이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약간 이렇게 언니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 아시죠? 휴게소 쉬고 있습니다.